아, 지금 영상은 더블 엔진을 태워가기 위한 영상입니다. 자, 원인 그리고. 진술한 오른발에 힘을 줘야 버텨요. 네. 솔직히 솔직한 얘기예요. 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엔진 할 때는 제가 그냥 가볍게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더블 엔진 들어갔을 경우는 제 거의 오른손하고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야만이 호수를 네, 버틸 수 있어요. 버틸 수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영상에 표현하니까 다른 분들이 영상으로 이게 가늠이 안 온대요.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다 잡아버리시라고. 네. 실제로 잡아보시니까 느낌이 더블 엔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. 그렇죠 사장님. 네. 네. 근데 뭐 사장님 그리고 이제 더블 엔진은 본인이 못하시면 이제 두 분이서 같이 다니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조인해서 네. 해도 되는 그런 네.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장님도 그걸 또 준비하고 있고 네. 네. 아무튼 여주에서 오신 사장님인데 이렇게 한번 제가 재미삼아서 더블 엔진 체험을 한번 네. 잠적 체험을 한번 해보는 재밌게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완펌프 큰 펌프보다는 오히려 작은 거 두 개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려요. 뭐 이 엔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세팅을 한다면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.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다 했을 때. 그리고 이게 고장이 나더라도 그렇죠. 이걸 써먹고 이제 그렇죠. 제가 최대의 더블의 장점 항상 얘기하는 게 오심도 그렇고 제가 언급하는 게 뭐냐면 힘을 두 배로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뭐냐면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항상 세컨드 엔진 있잖아요. 저도 이 현장 가서 이거 하다가 문제 생긴 거 진짜 많거든요. 꼭 이걸 마무리 짓고 오는 거예요 일단. 그다음 또 그때 고치고. 예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얘는 앞에서 찔러주고 얘는 뒤에서 빼고 예, 분리된 작업을 또 할 수 있는 장점. 앞뒤로. 예, 그래서 저는 일을 또 빨리 끝나요. 역류도 안 하고 특히 아파트 행주관 같은 거 할 때 좋아요. 예, 맨노 쪽에다가 하나 박아놓고 행주관 막 하면 쫙 빨리 나가거든요. 예, 근데 우리가 그게 안 좋은 건 앞에서 하려면 다 역류하잖아요. 그럴 때도 좋아. 내가 지금까지 더블 엔진 돌려보면 장점은 솔직히 단점이라고는 뭐 부피하고 좀 무게 뭐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. 솔직히 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진 않고 그냥 공간 활용도 근데 장점은 너무나 많죠. 진짜 어디 더블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미래 프리미엄 고객님 자 더블에 잠 오시겠습니까? 우리 잠 안 오실 것 같아. 잠 잘 어떻습니까? 잡으면 죽인다. 아 괜찮 진짜예요. 더블 좋아요. 예 네. 저는 제가 영상으로 막 얘기를 해도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. 아 혹시 이거 사장님 수단 있으세요? 아니요. 제가 하나 드릴게요. 예 네. 더블 엔진 잡으신 그 저기로 제가 특장 있죠. 수단 하나 드리겠습니다. 아니 손을 못 이 힘은 무슨 예, 그겠죠. 예. 어설프게 잡으면 막 난리 납니다.
아니 왜 틀려? 아니 적당하게 얼마 전에 13만원 잡고 오신 기분하고 표정을 빨리. 네, 안녕하세요. 배가막힘 캐스터 지프루입니다. 아, 오늘은 기존에 나가신 우리 고객님, 요주에 계신 사장님, 고압세척기 약간의 업그레이드, 그리고 좀 뭐 약간의 튜닝을 했습니다. 뭐 다른 건 아니고, 일단은 조작 판넬을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저 문구도 이제 새로 넣었어요. 제 거 넣고 기존에 문구를 조금 수정을 했어. 이거 수정을 해가지고, 왜냐면 이 고압세척기인데 우리가 제트라는 용어 그동안 쓴 적이 없어. 그래서 이걸 좀 수정을 했고, 그 다음에 릴 버튼 여기 조금 수정을 했고, 그래서 이게 수정하는 거 처음 나가는 거예요 오늘. 그리고 수위 게이지, 그 다음에 연료 게이지,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부터 이게 준비하고 있는 수위 게이지,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바로 여기다 선만 연결하면 연결할 수 있게 미리 수위 게를 넣어놨고,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리모컨으로 작업 시작 이걸 준비를 하는데, 만약에 이 리모컨의 수신기나 통신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에서 작업을 못하니까, 물론 뭐 스페어로 리모컨 하나를 더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어쨌든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버튼인으로 그래도 작업 시작과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좀 보정 작업을 했고,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, 좀 전에 더블의 맛을 보셨기 때문에 바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. 업그레이드. 이게 뭐냐면,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. 너가 필요하다 할 때, 예, 그때 더블용으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이거 또 하나의 하드웨어를 또 세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비록 한 대이긴 하지만 다른 엔진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더블 엔진급의 더블 엔진이죠. 그런 작업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고. 사장님 뭐 어떻게 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? 사장님 놓고 지금 뭐 더블 엔진 개념으로 한번 하려고 그렇죠. 이제 지프로님 상담하다 보니까 이 반응이 이게 있어가지고 한번 장착해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면은 먼저 더블 엔진을 먼저 손맛을 봤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걸 바로 현장에서 주문 제작을 의뢰를 한 겁니다.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거는 일단 다른 분들하고 항상 현장 같이 들어가시면, 저는 제가 더블까지 해봤지만 한번 세대도 한번 연결해 보고 싶고, 세대 네대도 이런 상황은 다 가능할 것 같아요. 예, 이거 저거 제 거에다가 사장님 하나 더 연결하면 세대가 되는 거죠. 예, 그만큼 또 물량이 한 90리터, 100리터 가까이 또 나오니까 큰 상들 이런 상황은 다 가능하다는 거죠. 예, 그리고 더블을 돌리면 이게 약간 로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. 물량 똑같이 나옵니다. 예, 똑같이 나와요. 예, 이거는 이제 유용하게 현장에 다 쓰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이거 아까 설명했나요 제가? 안 했죠. 얘기를 하시고 오해하실까봐 요걸 좀 말씀드리자면, 저희가 이번 판넬에서 또 하나 추가된 게 이 배터리,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관리를 잘해야 되네요.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이제 고압세척기 엔진에 들어가는 별도의 배터리가 있고, 또 차량용하고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, 이 고압세척기가 돌아가는 이 풀악셀을 때릴 때 발전기가 효율이 100% 일어나지, 아이들 상태에서는 그렇게 충전이 잘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압세척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배터리가 많이 방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자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, 자주 사용 안 해가지고 오히려 방전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을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장착을 했어요. 근데 좀 안타깝지만 그 어디 또 다른 규제에 되게 달려 있어가지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언급을 하겠습니다. 절대 따라온 거 아니라는 거. 저희도 먼저 이걸 알고 먼저 수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왜냐면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54%가 있잖아요. 요게 한 60% 이상, 절반 이상, 60, 70% 항상 유지되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. 예, 아무튼 이게 이제 또 프로테지가 떨어지면 또 배터리가 수명이 좀 다했다라는 거 알고 이제 미리 교체를 하시고, 또 현장 갖고 시동 안 걸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시라고 볼트테이지와 저기 배터리 용량까지 표시되는 이번에 이 전자 시스템을 이 계기판을 하나 넣게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연결한 건 이제 시운전을 해볼 거예요. 네, 아무튼 오늘 작업은 이 업그레이드 했었고, 또 오전에
또 오신 사장님 또 저기 수리를 하러 오셨어요. 제가 이 얘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뭐냐면 좋은 장비를 세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AS도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책임지고 저희가 만든 장비는 저희가 책임지고 AS 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믿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